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한번 읽어 봅시다. 다 같이. 루스표 만들어도 되는데 답은 2번.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 볼게요.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 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특성 방정식 나왔고요. 이거 s 3승 s 2승 s 1승 이런 거 보면 특성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의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근 근 개수. 첫 번째 조건. 특성 방정식 그리고 근 개수. 이러면은 무조건, 무조건 근두 개에요. 그래서 답은 2번. 저는 이렇게 불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가 지금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개네요. 아홉 개가 있는데 이게 모두 답이 근두 개에요. 답이 근두 개인데 답이 다른 게 나온 게 없는데 이걸 푼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근두 개로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성 방정식이 나오고,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무조건 근두 개라고 하세요. 왜 그런지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근두 개로 찍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성 방정식 해볼게요. 네모. 네모는 모래시계 1 1분의 11분의 22 하면은 18. 11분의 18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1분의 18. 그리고 이거는 모래시계 하면은, 모래시계 하면은 0이죠. 여기 마지막 세모 구해볼게요. 세모는 번분수의 개념을 이용해야 돼요. 번분수. 전투수학에서 유리식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11분의 18. 그래서 ad-bc. 모래시계 곱하기 40-0. 그러면 이거, 이거 날라가니까 40이에요.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루스표를 채워 넣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1열. 일렬. 1열의 부호를 한번 봅시다. 풀, 풀, 마, 풀이죠. 그래서 부호가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됐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어요. 양의 실수부, 그는 1열에 부호가 바뀔 때 생긴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경됐죠. 또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경됐어요. 두번 변경했죠. 그래서 답은 2예요. 부호가 두번 바뀌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만, 무조건 답은 2죠. 이것도 한 3, 4개만 풀어볼까요? 특성 방절시 있고요. 양의 실수부 근몇 개냐? 근몇 개? 근몇 개? 근두 개? 답은 3번. 그렇지만 루스 표로 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루스 표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 이거 3차. 이거 3차잖아요. 3차. 3차면은 B, C, A, D, A, B, C, D, 이걸로 풀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안정, 불안정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루스표로 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기사 기출문제에서는 늘 근이 두 개였어요. 정말 FM인 사람도 있으니까, 제 군대에 있을 때도 FM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드립니다. S3, S2, S1, S0, 루스표. 뭐, 루스표 복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11, 2, 40. 어?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아, 18년도하고, 13년도하고, 문제가 똑같네요. 문제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마이너스 나왔고, 여기 플러스 나와가지고, 풀, 마, 풀, 돼가지고, 풀, 마, 풀이 돼가지고 변경이 두번 됐죠? 변경이 두번 됐으니까 근이 두 개.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다른 문제로 풀게요. 특성 방정식근몇 개인가? 답은 근두 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루스표 한번 그래도 fm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풀면은 네모는 모래시계 2분의 그러면은, 마이너스 18이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8. 여기는, 모래시계 하면 0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세모는 아마도 40일 거예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8분에, 마이너스 18 곱하기 40, 마이너스 0이니까요. 이거, 이거 날라가니까 40입니다. 그래서, 풀, 마, 풀. 두번 변경됐죠? 부호가 두번 변경됐어요. 1열 부호가 두번 변경. 그래서 근두 개. 이게 FM입니다. 어우, 살려주세요. <laughs> 이걸 루스표 만들면 은 S5, S4, S3, S2, S1, S0. 오 마이 갓. 2, 3, 4, 1. 모래시계. 모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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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시계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살려주세요. 답은 특성방정식 근계수가 나왔죠. 근개수 그러니까 답은 3번. 살려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반면, 좌반면.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다룰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제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특성방정식 근몇 개. 문제에서는 근몇 개라고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보기에는 근몇 개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특성 근몇개 특성 근몇개 문제예요. 그래서 근몇 개죠? 무조건 두 개. 특성 방정식 예전이랑 좀 달라졌죠. 여기는 양의 실수부라고 했는데 여기는 불안정한 근의 수. 불안정한 근의 수에 꽂히지 마시고 근 개수에 꽂히세요. 근 개수 특성 근 개수, 단 뭐죠? 두 개. 특성, 근의 수, 단 뭐죠? 근두 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특성, 근두 개. 하실 수 있죠? 특성, 오른쪽 평면, 그런 거신겨 쓰지 마세요. 근몇 개냐? 근두 개. 쉽죠?